안녕하세요. 구름계입니다. 2020년형 쏘렌토 시그니처. 이 차는 좀 나온 지 됐는데, 저희 직원 차 한번 촬영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차가 나올 때, 이 차를 살까, 뭐, 저기 산타페를 살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저는 산타페로다가 제 차는 샀는데, 이 차도 참잘 나온 차 같습니다. 외관 모양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차량 앞에 그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라이트. 이 차량은 지금 거의 풀옵션입니다. 풀옵션. 풀옵션에 천장만 뚫지 않았습니다. 썬루프만 없는 풀옵션.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가 이게 베이지 계통 환한 시트를 해가지고 내부가 되게 환하게 보입니다. 지금 고급스러워 보이죠?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제 차는 한 중간 단계인데 여기는 풀옵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의자를 세팅할 수 있는 거 원투 두 개로다가 세팅을 해가지고 운전자의 그 다리나 뭐 이런 것들을 편하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운전자마다 두 가지 종류로다가 운전석이 움직이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이 부분은 좀 비싼 것 같아요. 다른 차들이랑. 여기도 뭐 크루즈 운행하는 그런 버튼들이 있고. 이게 지금 이 차부터 나온 거 내비게이션 길쭉하게 그냥 아주 그냥 원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기아 변속. 기아 변속 하는 건데, 저도 이 타입을 참 좋아했는데, 이게 지금 산타페에는 지금 버튼식이라서, 저 버튼식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이 다이얼식을 좋아했는데, 이게 산타페는 없어가지고, 요거 참 이거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거 다이얼식 버튼. 되게 부드럽습니다. 다이얼식 버튼이. 문을 열고 문을 닫으니까 이렇게 의자가 세팅이 자동 세팅됩니다. 세팅되어 있는 대로다가 세팅이 됩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계기판은 이렇게 LCD 모니터로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넓어가지고 모든 것을 이 내비게이션 안에서 터치 스크린으로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튼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이드 영상 보이고 후면 영상 영상이 종류별로다가 보이네. 이게 종류가 되게 많네요. 이게 위에서도 보이는 거고 뭔가 좀 틀리긴 하네. 이게 자, 여기에 지금 풀옵션인데 풀옵션일 때 좌측 깜빡이를 키면은 이렇게
측면 쪽에 카메라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이게 우측 깜빡이를 키면은 우측게 보이고. 아, 이거, 아, 상당히 좋을 것 같아, 이게. 제 차는 삑삑삑삑 소리만 나는데, 여기는 화면도 보이고, 역시 풀옵션의 위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네, 썬루프가 없고, 지금, 여기 지금 천장 모드 이런 게 있고, 여기도 블랙박스가 내장형입니다, 내장형. 그 블랙박스가 여기에 지금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좀 보이시나 모르겠네. 예, 네, 이렇게 블랙박스도 내장형으로다가 돼서 나옵니다, 이게. 풀옵션은. 아, 이쪽에 뭐 잭들 꽂는 곳들이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이게 기아가 정말 부드러워요. 이렇게 톡 치면 지금 바뀌죠. 이렇게 톡 치면 드라이브. 정말 부드러워 이게. D R 살짝 쳐야 돼, 살짝. 적응 안 돼, 적응 안 돼. 아, 여기 저거 있네. 내비게이션.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뒷좌석에 이게 지금 차량이 7인승입니다, 7인승. 7인승이다 보니까는 뒷좌석에 지금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지금 얘가. 7인승. 아, 요즘 트렌드. 조수석을 편하게. 물론 풀옵션에는 당연히 햇빛 가리개 있고요. 아쉽습니다. 저는 없어서. 등을 한번 볼까요, 등. 아, 이것도 좀 아쉽네. 이게 LED 등을 왜 설치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근데 LED가 아닙니다, 이거. 튜닝 좀 하라고 해야겠네, 이거. 풀옵션인데. 내부 엔진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엔진. 아, 이 차량은 나온 지, 이것도 거의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1년은 아니고 한 8개월? 8개월쯤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엔진에 좀 먼지가 많이 쌓였습니다, 지금. 오늘 차량 세차도 안 된 상태로다가 좀 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트렁크 이런 데가 밑에 있네. 아이고. 캠핑 다닙니다, 캠핑. 캠핑 다니는 차량. 네, 이것으로 아, 소렌토 차량 리뷰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